안녕하세요. 입체적인 얼굴로 새로 태어난 최수호입니다. 저는 눈, 코, 윤곽, 팔자위, 아큐, 입꼬리 성형을 했고요. 성형 한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입꼬리 때문에 시뮬케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필러도 찾아보고 수술도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성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주차 지나고 부목이랑 솜 제거하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그래도 점점 회복되는 것도 눈에 보이고 얼굴 바뀌는 모습으로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지나고부터는 회사 생활이나 무리 없이 한 것 같고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산책을 뭐 두 번, 세 번씩 했던 것 같고 호박즙 같은 거나 프로틴 음료 같은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통증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았고 외관상으로 자연스러워진 거는 한 3주차 정도부터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한 달차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좀 변한 게 느껴지고 앞으로 더 붓기 빠져서 자연스러운 얼굴 될 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버텼던 것 같습니다. 붓기 관련으로 약국에서 파는 약도 많은데 주차별로 병원에서 붓기 케어를 해주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만났을 때는 수술 한 달 차 때 만났는데 제 코를 보고 피노키오 같고 너무 좀 인위적이라 그랬었는데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만났을 때는 모양이 너무 잘 이쁘게 잘 된 것 같다고 본인도 하고 싶다고 좀 부러워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전보다 잘생겼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수술 부위 중에 제일 만족하는 부위는 코인데 코는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좋고 저만 아는 만족스러운 부분은 윤곽 쪽인 것 같아요. 성형할 때는 티 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살 빠졌냐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돼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를 하자면 이왕 하실 거면 저처럼 한 번에 여러 부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회복 기간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다니던 헬스장에 얼굴 인식이 안 돼서 최근에 다시 등록을 했는데 일단 인증사진을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술집을 가면 전에 얼굴이랑 지금이랑 달라서 못 알아보시거나 좀 빠꾸를 먹은 적도 있어서 이거는 제 자랑 같아서 좀 얘기를 할까 고민했는데 수술 전에도 번호를 땄었는데 그때는 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제가 체감할 정도로 성공률이 높아진 것 같고 역시 잘생긴 게 최고다라는 생각 했습니다.